안녕하십니까. 플로리안의 신체생 체험기가 돌아왔습니다. 플로리안입니다. 반갑습니다. 플로리안 오늘 굉장히 들떠있네요. 한국 에너지 경단을 통해서 많은 경험하고 많이 배웠는데 아직까지 태양광 팬을 어떻게 만드는지 못 봤잖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공장을 보니까 왠지 이 태양광 팬을 어떻게 만드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정답입니다. 정답이 나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체크포인트 확인해야죠. 그럼 오늘의 체크포인트는? 그럼 여러분 열심히 따라오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주차장인 것 같은데 위에 태양광 패널 전지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시하지 않습니까? 아, 너무 기대가 되네요. Let's go! 다 열려있는데 그냥 들어가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플로리안 씨. 권석이요. 저 누구시죠? 네, 저는 하나큐스의 손수민 대리이고요. 근데 여기 그냥 들어가면 되나요? 오늘은 이 출입증을 써서 들어가실 거예요. 사원증? 출입증. 사원증도 아니고. 일 잘하시면 출입증에서 사원증으로 바꿔드릴게요. 한번 찍어볼까요? 하나, 둘, 셋! 이거는 방진복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뭐 먼지라든가 오염물질들로부터 그 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로 저희 몸을 감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면 될까요? 공장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공장! 렛츠 고! 여기가 저희 셀 생산 라인이에요. 오, 감이 왔군요. 첫 업무 파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런 걸 웨이퍼라고 부르는데 이 웨이퍼에 이제 반도체 공정을 거쳐서 태양광 셀을 만드는 거예요. 뭐 하면 될 건데요? 웨이퍼를 저 라인에 투입하는 일을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아, 옮기는 거예요? 아, 내가 3대500인데 힘 쓰는 게 엄청 잘합니다.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잡다가? 네. 이게 무거우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무거워요? 네. 여기는 3대 몇인가요? 요 가로선에 맞게 여기 안에 넣어주세요. 네. 넣어주면 돼요? 네. 살살 넣다가 정의를 빼요. 이렇게 꽉 잡고 가로선을 확인해서 넣으면 되는 거죠? 네. 싹 들어가네요. 정의컷 빼요. 자, 정사원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 공장이 엄청난데 규모가 그만큼 특별한 태양광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있습니다. 퀀텀 기술이라는 전매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퀀텀 기술? 퀀텀 기술, 이거 바로 체크포인트 아닙니까?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계속 일하시죠. 네. 오늘은 깔끔하게 플로 열심히 하고 있나요, 플로리안 씨? 누구시죠? 저는 하나큐셀에서 국내 전략 지원을 맡고 있는 박원 파트장입니다. 높으신 분이군요. 높진 않고요. 플로리안 씨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면 저희에서 정직원이 될 수 있어요. 정직원? 네. 요즘 불경기인데 채용하다가 또 자리게 되는 거 아니겠죠? 아닙니다. 우리 그 신재생 에너지 업계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신규 고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늘어나고 있는 2016년 이 공장을 지어가지고 주변 지역에서 1,500명의 인재를 등용했고. 와, 1,500? 그것뿐만 아니라 2018년에 저희가 3조 3교대를 하는 것을 4조 3교대로 바꿔서 500명을 추가 고용했습니다. 와, 그러면 이건 일자리 10개만 더 생기면은 실업률이 걱정이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너무 좋다, 야. 그러면 남은 작업 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인제 그러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선배님. 네. 응. 다 끝났습니다. 이 정도 됩니까? 덕분에 지금 웨이퍼가 엄청 잘 원활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일하면서 느낀 게 여기 공장이 아주 그냥 깨끗합니다. 저희 하나큐셀 진천 공장이 축구장 26개 크기에 맞먹어요. 26개? 네.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바로 체크포인트 아닙니까? 와, 오늘 체크포인트는 싹싹싹싹싹 다 그냥 저처럼 나와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열심히 오전을 보내셨는데 잠깐 휴식 시간을 좀 가질까요? 아, 그래. 잠깐 쉬었다 가자. 좋아, 좋아, 좋아.
여기 쉼터인 것 같은데? 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신입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재생에 관련해서 이 업무 하게 된 이유? 태양광 산업이라는 게 앞으로 미래가 유명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이 회사에 함께 일하고 싶어서. 이 회사에서 근무하시면서 약간 아 이게 좀 아쉬웠다. 아쉬운 게 정말 없는데 굳이 하나 꼽자면 정말 없지만 굳이 하나 꼽자면 주변에 맛집이 없어요. 제가 직접 전문가 전무님한테 네. 말씀드릴게요. 전무님한테요? 예, 당연하지. 맛집이 없으면 어떡해? 어? 근이 났어. 근이 아니, 났어. 괜찮은데. 아니. 그 편하게 쉬고 계시오. 제가 갔다 올게요. 아, 전무님. 정말 전무님과 대화 나누실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저 따라오세요. 어, 정말요? 아, 가는 게 아세요? Let's go. 전무님 계세요? 아무도 없는데? 이 비디 양반 나 또 속였네. 속인 건 아니고요. 부모님과의 화상회의를 준비해놨습니다. 바로 와장 동화에 들어가 볼까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키셀 한국사업부장 유재열 전무입니다. 여쭤볼 게가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이 회사의 자랑거리. 하나큐셀은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 최초로 아리백을 선언했습니다. 저탄소 공정으로 태양과 셀과 모듈을 생산하면서 탄소 중립사회를 만드는데 ESG 경영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탄소 저감과 그린에너지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좋은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앞으로도 좋은 태양광 팬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만 오후 업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피디님! 체크포인트! 그쵸? 체크포인트도 체크! 렛츠고! 오! 업무가 뭔가요? 태양광 모듈을 다 만들고 나면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될까요? 지금? 태양광 모듈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검사해야 돼요. 우리가 만든 것 다 일이 다 확인해야 돼요? 맞습니다. 야. 지금 같이 해보실까요? 굉장히 꼼꼼히 살펴보시는데 왜죠? 불량품으로 판명될 여지는 없는지를 최종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꼼꼼히 지금 살펴보시는군요. 워낙 불량품이 없기로도 유명을 한데요. 그거는 저희가 자체 품질 검사를 아주 높은 기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예요. 저희는 국제 기준보다 두세 배 더 혹독한 기준을 적용해서 태양광 모듈의 품질 검사를 진행을 해요. 국제 기준보다는 두세 배? 두세 배? 야, 여기 자랑거리가 그지 없어 보이는데. 그만큼 좋은 모듈이 국내에서 만들어진다. 그럼 다시 본론에 들어가 볼까요? 네. 다시 살펴보는 걸로. 근데 얘는 진짜 멀쩡해 보여요. 응, 얘는 통과. 통과. 플로리안 씨 퇴근 시간이에요. 벌써 퇴근 시간? 네. 페리님 감사합니다. 가시죠. 얼른 가시죠. 셋. 퇴근. 체크포인트 한번 볼까요? 체크포인트 확인할까요? 네. 렛츠고. 짜잔. 저는 처음 오늘 어떠셨나요? 처음에 조금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뭐든지 다 능수능란하게 하시더라고요. 부드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했으면 참 잘했어!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해야 돼요? 예. 플로리안 씨 참 잘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박아주시고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만 가보겠습니다.